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대문역 1호선에서 4호선 만나는 곳을 87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는가, 동대문역 역사문화공간역 2호선, 4호선, 5호선에서 만나는 1번,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만나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어울림광장, 청계천길, 걸어보기로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전 동대문역 흥인지문에서 걸어와서 청계천 다리를 지나 동대문 역사공원역에서 영상을 찍어 보기로 했는데요. 동대문역 역사문화공간역 지하로 이정표를 보시고 나오시면 바로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 어울림광장으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주변 아름다운 디자인 프라자 어울림광장 함께 가보시죠. 렛츠고 기레!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어울림 광장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써 홍보가 많이 되었고요. 예술성 있는 건물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예술성으로 가치를 맛보고 싶은 분들은 이곳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어울림 광장에서 꼭 한번 오신다면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심 속 이런 예술성을 가진 멋진 건물이 있다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예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어울림 광장은 전체적으로 페인트나 인위적으로 무엇을 그려넣은 곳은 없지만 건물의 양식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건물 전체가 건축할 때 있는 그대로의 색을 살렸다는 것이 디자인 프라자의 어울림 광장의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디자인 프라자 어울림 광장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이라 봅니다. 예술은 그 예술에 있어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아름다운 예술의 가치가 더 빛이 난다고 보여지는데요. 디자인 프라자 어울림 광장의 모습은 전 이렇게 느껴봅니다. 현대적인 건물 양식을 대표하는 도심 속 콘크리트 벽을 딱딱한 모습을 부드럽고 곡선을 주어 콘크리트 담벼락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곡선미가 살아있는 새로운 콘크리트 건물 양식이자 예술성을 더 살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 4층 어린이 놀이터 출발해서 전시장 DDP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체는 다 못 돌아봤지만 정말 내부 구조, 인테리어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내려가는 전시장 내부는 건물의 유선형을 그대로 살린 내부 인테리어, 내부 색감을 깔끔하게 공간의 자연스러운 맛을 살린 내부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블랙의 갤러리 내부 유선형 복도를 따라 계속 내려오시면 처음 저절로 나오실 올림광장을 만나게 되실 곳이고요. 제가 돌아본 올림광장 모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올림광장,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 동대문 역사 문화 공간 함께하는 곳 한 바퀴 돌아보았고요. 청계천길 한 바퀴 돌아볼게요. 도심 속 한가운데 개천이 흐르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 한가운데 실개천이 흐르는 청계천길, 정말 물소리는 청량하고 맑은 물소리가 아름답네요. 옛날 옛적 아주 옛적에 아마도 도심 속 사람들은 이물을 이용하며 이물과 함께 생활의 삶이 함께하지 않았을까 여겨지네요.
이곳은 동묘역 앞 청계천이고요. 이번 영상은 전철 1호선 타시고 동대문역 출발해서 동묘역 앞까지 가는 청계천 구간을 걸어보고 왔습니다. 아, 오늘은 동묘 앞역 5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올림광장과 청계천 6가에서 출발 7가까지 걸어보았고요. 동묘역에서 풍물시장, 벼룩시장을 볼까 하고 왔는데요. 비가 와서 못 보고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1차도 김우진 방송은 다양한 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